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요 자리에 앉은 건 처음이죠. 음이 처음인가? 네, 처음이죠. 네. 동현이 막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고. 네. 아빠, 아빠. 네. 그 집에 불 지르더니 바로 이제 고열로. 예. 머리가 불타고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들어왔는데 오늘 할 게 뭐냐면은 이제 녹화의 기준으로 어제 트랜스퍼 막 게임 올라오는 네네네 게임. 그렇죠. 제가 이제 자로 또 쳐맞았죠. 실생활에서의 가격 책정 어떻게 하시나. 아 그러니까 트랜스퍼마켓 업다운 실생활 상품 가격 맞추기군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방식은 다릅니다. 이제 상품이 뜰 거예요. 상품이 뜨고 그 상품의 가격을 좀 디테일하게 책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실제 상품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사치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주관식인 거예요?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입력을. 오케이. 어, 나 이거 존나 취약할 것 같은데. 왜냐면 천룡인이라서 다 그 시키거든요 비슷한. 아니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뭘 나가서 살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참 천룡인이라서. 생각해보면 나는 왜냐하면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살잖아. 그러면 더 그치. 혼자 살면 장을 볼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랑 사니까 내가 뭘 살 일이 없고. 아 엄마 아빠 보시니까. 엄마 아빠가 장을 보니까.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사실 내가 뭐 비품이나 이런 거 살 때 너네들이 사거나 종찬이가 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뭘 살 기회가 없어. 이런 거는 종찬이 형이 잘할 거야 진짜. 2대2 팀전으로. 아 그래서 좀 상의를 많이 하시고 이제 해주시면 조금 더. 뭐 이제 묵지로 하나요? 묵지? 네. 일단 묵지 가시죠. 저는 자취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 수빈이라 하고 싶어요. 나 원래부터 수빈이라 하고 싶었어. 저 이제 이거 잘 맞출 것 같아. 저도 상시광인데 좀 뽑아주세요. 김상지광이에요? 아니 상지광. 얘가 김상지광이죠. 아, 김상지광. 내가 왜 왕이야? 김상식. 맞지. 같이 술 한잔도 했으면 김상지광이. 아 황상식. 황상식. 한잔 했죠. 예. 묵지 하겠습니다. 묵지. 네. 자 묵지 해주세요. 묵지. 아 뭐야? 묵지를 하라고. 묵지를 하라고. 아 미안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미안해요. 네. 묵지. 오케이. 했다. 야, 형철이도 야, 일로 와. 야, 형철이 자천지 좀 됐지? 아, 됐죠. 그래. 몇년 됐지? 자, 그러면은 고고. 누가 먼저 시작하실지. 아니, 옷부터 봐봐라. 여기는 전부 축구 옷이야. 축구밖에 몰라. 순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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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쪽 먼저. 저기 먼저. 네. 오케이, 갑니다. 자, 저희부터 하는 거죠? 네. 자, 슈프림 머니건 파티솜 저게 그거잖아. 그 이제 돈 이렇게 쏘는 거. 선물 드릴 때 부모님 뭐 선물 드릴 때 내가 하고 싶다. 아, 형 가면 아는구나. 한 만 원 하지 않을까 저거? 아니죠. 저런 게 중국 공산품이잖아요. 네. 쓸데없이 비싸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파티룸 가는 거 비싸 생각보다. 저 25,000원 봅니다. 25,000원? 네. 그래요? 저게? 어, 난 되게 쌀 것 같은데 25,000원. 어떻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거 아. 누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는 25,000원까지는 2만 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비싸다고? 2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럼? 아 일단 합시다. 자, 당신의 촉을 믿어볼게요. 당신이 어쨌든 정경기를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합시다. 네. 저희 이거 안 바꿀 거예요. 얼마라고 생각해요? 이거 예. 슈프림이잖아. 예. 그게 감이 없어? 슈프림 비싸. 아니 이거 짝퉁 아니야? 아니야. 슈프림이 저 짝퉁이야. 무슨 누가 짝퉁을 생각하고 해. 저게 끝에 알 같은 게 붙으면 짝인데. 중국 공산품이라 왜. 중국에서 만든 공산품은 맞아. 아 그래? 저런 거 대체로 공산품 중국이야. 틀린 거 같은데? 어? 뭐야? 야, 뭐야? 봐봐! 뭐야? 내가 그렇게 비쌀 거 아니야? 공산품이 아까 저한테 25만원이나 하지 않으셨어요? 저 슈프림 정품이 네. 보통 55만원이 넘어가요. 어쩌라고요? 근데 틀렸네. 어, 아니 틀렸지. 틀렸는데 뭐 얼마야? 55만원. 진짜 55만원 넘어가. 야, 여기 이거 걸렸으면 대박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맞나봐. 그 공산품이 진짜 공산품 생각했나봐. 진짜 맞나봐요. 저걸 공산품이래. 아 그래, 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냐면 내가 저걸 살라 그랬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한 만원 하지 않을까? 아 그럼 만원을 해야지. 끝나고서 자꾸 하면 어떡해요. 나를 설득을 해줘. 나를 오케이, 설득을. 팀원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했네. 야 이거 실제 얼마인지 한번 보자. 네 보시죠. 이거 맞는데 지금 10배 정도. 12만원으로 판매했다? 네. 아, 내가 이거를 작년에 살려고 그랬는데. 아 형 이거 보이세요? 슈프림 머니 거 59만 9천. 그래 요 정도야. 내가 57만원에 살라 그랬었어. 네. 아 이 정도면 구글링에서 나왔어요. 이 정도면 진짜 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총 굳이. 왜 가끔 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있죠. 너 있잖아. 아니 슈프림 머니 굳이. 주원이 형? 슈프림 머니건 쏘겠습니다. 진짜 총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요? 주원이 형 한 허벅지 정도 쏴보고 싶다. 아니면 주원이 형 테이저건 쏘고 싶다. 아 테이저건은 좀 괜찮은 거 같아. 주원이 형 오줌 지릴 거거든.
이렇게. 어우. 키도. 저거 냄새가 그렇게 고약하다던데. 이거 한 만 원 하지 않을까요? 중국 이건데? 제품이잖아요. 어. 중국 음식이잖아요. 이거 약간 중국 공산품이고. 제가 볼 때 이거 좀 비쌀 것 같아. 왜냐면 취두부 구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굴소스 이만한 거 있잖아. 팬더 굴소스 알지? 얼마야? 이거를 내가 그거를 유명한 거, 유명한 8,000원인가에 샀어. 이거 15,000원 봅니다. 만원 가자. 아 그래? 만원. 우리 만원 갑니다. 만원? 난 더 쌀 것 같은데. 전 만원 갈게요. 2,000원? 아 8,000원. 싸진 않을 것 같아. 7,000원 난. 봐봐 싸다니까. 중국에서 온 게 은근히 싸고 그리고 취두부가 수요가 별로 없어서 3,000원 가격이 오를 리가 없어. 싸구나. 예. 팬더 굴소스는 인기가 많으니까 올린 거지. 그치. 예. 카누 콜롬비아 다크로스 시스템 아메리카노 이 커피는 형이 해줘야 돼. 나 커피 잘 안 먹잖아.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야? 수빈이 공유 닮았잖아. 20개 불꽃공유 토렌트 형 토렌트 닮았어. 요 토렌트 요즘 좀 괜찮은데? 20개 그러면 커피 한 잔은 얼마예요? 아메리카노가 카페에서 뭐 한 3,000원 하겠죠. 3,000원 하죠. 네. 근데 더 쌀 거 아니야. 더 쌀 거 아니야. 1,500원? 그치. 1,500 곱하기 20 해봐. 3만원? 그렇게 비싸? 너무 비싼 거 같은데? 그럼 1,500원 아니고 내가 그냥 12,000원 하지 않을까? 12,000원 그러면 얼마야? 한 600원 꼴? 응. 근데 괜찮은 거 같다. 12,000원 해보자. 네가 잘하는 거 같다. 12,000원? 와 비싸네. 2만원 그래도 근사치야. 그래도 근사치야. 나 2만원 하자 그랬거든. 아 나 옛날에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뭘 2만원 하려고 해. 그냥 1,000원 하면 되겠다. 아 내 생각했는데. 아 그래 1,000원이 좀 적절했다. 그 정도가 적당하지. 옛날 맥심커피 저거보다 쌌는데. 뭐야 엘가또 웨이브쇼크 마운트. 근데 이거는 BJ니까 당신이 좀 잘 알지 않아요? 저 해설위원이에요. 개인 방송하잖아요. 근데 여기 건 안 써. 엘가또 근데 여기 들어본 거 같아. 쇼크 마이크. 마이크 고정장치. 마이크 왜 그 컨덴서 저기다 껴놓은 우리 회사에 있는 거 그런 거 같아. 한 2만원 하지 않을까? 그래도 브랜드 있는 건데? 엘가또! 가또가 이제 고양이거든요. 갸또. 스페인으로. 아. 네. 더 고양이. 그래도 나름 이쪽에 전문화된 그래 때. 쇼크 마운트잖아. 존나 쇼크. 마운트는 비싸요. 아 마운트 비싸지. 그래 맞아. 메이스 마운트지. 네. 6,000만. 2만원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5만원 하지 않아? 기능은 그냥 잡아주는 거 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되게 비싸진 않을 거 같아. 한 2만원 5만원 어때요? 5만원 한번 해봅시다.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할 것 같거든. 나도 25,000원? 25,000원 오케이. 나 5만원 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점수 땄어 점수 땄어 점수 땄어 땄네. 아리아리 닭가슴살 22g 100개. 22g 되게 진짜 작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거 애완사료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닭가슴살이 아닌 거야. 저기 반려동물이 먹는 거네. 맞네요. 그러면 닭 22g이면 이렇게 간식처럼 주는 거야. 그치. 게다가 1,000원 하지 않겠어? 아니 이 100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만원이야. 1,000원에 그러면. 근데 저 반려동물 간식이 수제는 겁나 비싼데 비싸. 또 싸게 파는 거는 싸요. 묶어는 아니 배 키우잖아요. 요즘 네, 방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리아리라는 브랜드를 몰라요. 아, 처음 들어봤어. 내가 아는 아리는 롤 아리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아는 아리는 그 옛날에 그 닥터슬럼프 아리. 아따맘마 아리. 아 그래. 아, 말 안 되는 얘기. 맞아요. 백박이 떠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고양이 사료고 그 아마 흔히 보신 그런 브랜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고급 그 하나가 100개가 있다는 얘기죠? 네. 묶어서. 근데 초고급 사료는 100개 드리로는 안 팔아. 아 근데 그건 맞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안 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저렴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예, 우리가 보통 보는 건 동물병원에서 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 동물병원이요? 동물병원에서 팔아. 예전에 어떤 고양이 구해주려고 그때 그 거기 동물병원에서 그런 거 사료랑 같이 많이 팔아요. 어 그래요? 근데 22g이면 난 저거 500원에 꽤 100개에서 5만원. 5만원. 7만원 가자. 아 그 정도로 비싸. 100개잖아. 100개이기 때문에. 100개잖아. 100개이기 때문에. 아니면 22만원. 700원? 응. 그 정도. 5만원 정도. 아 너무 비싸지 않아. 그래 5만원 하자. 5만원 내가 한 건데. 너무 비싸진 않을 것 같고. 저는 만 그래 그럼 우리 5만 100원 하겠습니다. 알겠어. 5만 100원 할게요. 49,900원. 아싸. 야 49,900원 줬다. 인정해. 이거 클리어하면 되죠? 네네. 되긴 되네. 49,900원. 저는 그냥 만원 봐요. 49,900원. 22g 양 작으니까. 2만원? 형, 야, 형 처리 잘한다. 공격감이 있어. 상식어. 잘. 제주 신라 호텔 스탠다드 딜라이트 패키지 디럭스 마운틴 더블. 아니 여자친구 있으니까 가봤을 거 아니에요. 자 디럭스 마운틴 이게 이제 산뷰죠. 그치 마운틴 산뷰. 맞아. 한라산뷰. 산뷰가 있지. 마운틴 뷰고
신라 더블이야. 호텔? 근데 신라 호텔이에요? 저 예전에 히든클리프 가봤는데. 어, 히든클리프 좋죠. 네, 히든클리프 좋아요. 근데 신라 호텔은 아마 좀 더 비싸지 않을까? 12시에, 14시에 체크인? 13만원. 아 근데 이게 주말인지 주중인지가 안 나와. 그냥 1일 숙박권이잖아. 그리고 디럭스 더블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냥 기본이거든? 15만원 하지 않을까? 신라 호텔이면 비싼 데 아니야 저기? 15? 네. 이게 신라 스테이랑 신라 호텔이랑 다르죠? 다르죠. 오. 근데 딱 봐도 저거 리조트 좋아 보이거든? 잠깐만 그러면 좀 더 비쌀 것 같은데 25만원 더블이잖아 그치? 얘네 10만원대 했을 때 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라 스테이를 생각했어. 네. 저는 몰라서 25만원 정도. 25만원 가자. 25만원 5천원 할 뻔했네.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전 더 비싼 거 설마? 일단 해봐요. 안 바꿀 거죠. 저는 45만원 나, 보통 신라가 40에서 50 사이에서 먼저 형성이 돼요. 아 진짜로? 아 한번 해봐요. 아, 맞네. 어, 그렇지. 맞네. 맞아. 아, 이런데 안 솔직히 가봐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그 사세예요. 저 아, 나도 안 가. 신라 호텔 안 가봤어. 집에서만 불러다. 저는 야 놀자. 어. 저 여기 어때? 놀 땐 좀 잘 놀아야지. 자취를 하니까. 인해 캠핑 타프 스크린 메시 텐트. 아 이거 영주 형님이 사. 야 송영주 전화 찬스 한번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모릅니다. 그 인정.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아니 뭐야. 영주 형 형수님한테 뻥튀기해서 결제 받은 다음에 싼 거 사더라고. 아 진짜? 이게 타프 스크린 이게 타프가 이거잖아요. 맞아 맞아. 위에 앞에 나와 있는 메쉬 텐트니까 이게 그 모기장처럼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좀 비싸다 이거. 그리고 이거 크기도 크면 야 80만 원 하자. 와 캠핑 그런 진짜 금방 해도 진짜 그래. 근데 캠핑 용품은 비싸. 저게 또 개미지옥처럼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더라고. 왜냐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 그냥 캠핑 용 의자 사가지고 그래. 한 칸나서 이렇게 좀 하자. 뭐야 돗자리나 가져가자 이런 거. 70 합시다. 80 70? 말고 70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 70 오케이. 알고보니 3만원. 어? 존나 싸. 3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싸. 차이가 나네. 아 뭐야 캠핑.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야? 휴양말. 아아 이거 그거다. 주호민님. 어 주호민님 굿즈. 예. 네. 이거? 15,000원. 그 양말 한 개가? 아 한 개야? 응. 어 그럼 5,000원? 근데 굿즈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가격이 그래, 있어요. 25,000원. 15,000원 너무 비싸. 15,000원. 양말 25,000원에 팔면 주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름값 생각해도 저 욕먹어 잘못. 만원 하자. 이거 만원. 오케이 만원. 만원. 3,000원 보면. 어? 아 그래! 어, 봐봐.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어, 어. 어, 이 정도면 산다. 팬이. 7,500원이면 괜찮아. 어. 아 얼마 안 남았어. 필립스! 어? 이거 필립스면 비싸요. 이거 5,000원이야. 아 그거밖에 안 해? 어, 이거 5,000원이야. 갑시다 그럼. 네. 이거 혹시 모르니까 7,000원 하자. 어때? 아, 나는 몰라요 지금. 존나 아니네. 어? 나 이거 집에 있는데? 근데 필립스 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필립스요. 필립스 아니에요? 팔립스 막 이런 거? 어 괜찮네. 아 근데 어쨌든 뭐 할인을 좀 했나 봐요. 필립스. 다행이다. 5,000원이면 좋겠다. 야 시계세척기. 시계세척기. 이건 좀 비싸지. 야! 비스코프. 비스코프 저거 어, 비싸. 이거 비싼 거야. 비스코프. 야 250까지 250. 어. 야 식기세척기 그렇게 비싸? 몰라. 근데 이제 결혼 준비하니까 이것도 너무 그래. 그래요 맞아. 아니 저희는 식기세척기는 없어요 리스트에. 아 그래. 그러면 형이 설거지 다 하세요? 아니 여자친구가. 아하. 네. 너 식기세척기 사줄까요? 에? 식기세척기 사줄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거 사주세요. 뭐 사줄까요? 차. 그거요. 그 신발 스타일로. 아 그래? 네. 아 신발 스타일. 어 진짜 사주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아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조금만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줄까요? 아, 네.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해드릴까? 각자 사줘야죠. 뭘 저희는이에요. 아, 묶어서 가려고. 아니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장난치냐? 장모님들 결혼하면은 좋은 거 사줄 거예요. 아이 초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당신을. 그건 맞아. 이런 게 한 아이고 그렇게 비싸? 200만 원 하지 않을까? 식기세척기인데? 세탁기가 200에서 형성이 왜냐면 돼. 세탁기 건조기 같이 해서 3,400이야. 어, 묶어서 그렇게 가. 근데 식기세척기가 150? 이거 그 싱크대 위에 올려두는 크기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올려두거나 안에 빌트인 하지. 100만 원 미만으로만. 야 100만 원 미만이네 이거. 넘어가는 건 없네. 와 저... 텔포인트야. 200 했으면 정수 다 깎았다. 70 이거 정도 이게 70 80! 한 80만 할것 같아 이런 거. 70 하자. 70 괜찮아. 아, 카운터 탑이니까 올려놓는 거 맞네. 전 2,30 봅니다. 뭐야? 오케이! 진짜 아, 어, 아 됐다! 10배야 돼! 야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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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어렵구만. 우리 최종? 어디까지? 375! 어, 가격이 안 보는 사람이라고? 저 안 봐요? 오이씨 전 봐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가자. 예 바꿀까요? 야 형철이 감이 좋아. 어디 됐고? 야 근데 이거 개쉽잖아. 고래밥이 하나당 한 1,000원 하지 않을까?
아, 1000원보단 비싸요. 1500원? 요즘 과자 보통 한 1500원, 1700원에. 그러면 30개라고 쳐. 1500원, 네. 30개면 45,000원이야. 저는 얘가 그거보다는 조금 묶음이니까 까이겠지.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봉투 과자, 봉지 과자보다는 좀 쌀 거라고 보이고. 왜냐면 고래밥이 다른 과자보다는 양이 작거든. 어? 그러면 1300원에서 1000원 정도 형성된다고 봤을 때 이게 묶어서 하면은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라고 봐요. 29,000원. 29,000원. 아니 25,000원 할까? 25,000원? 네. 일단 이게 최소 금액이거든. 깍쟁이 그런 거 허용 못 하거든. 2만 뭐 7,800원 이런 거 안 합니까? 1000원만 올리자. 1000원 올릴까? 7,000원? 27,000원? 7,000원. 27,000원. 근데 저 언저리일 것 같아. 어. 이 정도 해야 되죠. 예. 이게 왠지 묶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저 언저리일 것 같아. 갑니다. 아! 야, 훨씬 싸네. 야, 왜 이렇게 싸냐? 엄청 싸다. 진짜 그럼 고래밥이 훨씬 싼 거네. 우리 500원, 600원 하는 거네. 진짜 싸네. 어우, 씨. 좀 물가 올라서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고래밥 비싼. 다음 문제 갈게요. 15점에 선방했어. 오케이. 야. 아니 근데 도서 이런 거는 쉽지. 도서가 이게 야 근데 이런 R&D 실태 분석 이런 논문 같은 게 되게 두꺼워. 근데 의외로 컬러 인쇄가 아니 그래도 안 돼서 책이 뭐 두껍고 어쩌고 해봤자 50만 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지. 이거 컬러 인쇄는 안 했을 것 같고. 3만 원? 그래요. 전 2만 원. 책 생각보다 비싼데. 아, 요즘에 책 생각보다 비싸.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논문 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러면 좀 전문서적이면 몇 개 없고 부르는 게 값이지. 이런 것도 막 크림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크림에 생각보다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 엮이지 마. 크림 게 갑시다. 크림. 부르는 게 갑시다. 근데 제가 봐도 종명 말씀하셨다. 3만 원 내외가 맞는 거 같아. 나는 35,000원. 35,000원. 이 주제가 그리고 좀 길게 풀어쓰기 좋은 주제 아닌가요? 그래. 스마트 뭐 R&D 그러니까 이런 거. 농축산업. R&D가 뭔데요? 리서치 앤 디벨롭. 아, 형 초리한테 물어봤는데. 맞아, 미안합니다. 당신은 당연히 알고 얘기하겠어요. 락앤 발라드 하려다가. 락앤 달라드. 달라드. 발라드. 가시죠. 뭐 농업 부분, 충업 부분, 산업 부분 하면은 페이지 많겠지. 그리고 R&B는 리듬앤 블루스 리듬앤 블루스지. 아, 그래요? 어, 리듬. 락앤 발라드가 아니구나. 리듬앤 블루스. 그거 이제 락 발라드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내가 그래서 좋아하는데. 3만 원쯤. 3만 원. 가자. 이쯤 갈게요. 네. 제발.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저 크림에 반. 야 36만 원이야. 본문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게 논문이 비싸. 아니 나는 본문 36,000원인 줄 알고 우와 얘는 점수가 존나 떨어지는 거야. 요즘 책값이 진짜 비싸. 야, 아니 근데 아무리 책값이 비싸도 36만 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서적 개념이 아닌 거야. 그냥 논. 그래. 좀 귀한 논문. 그런 서적에서 무조건 안 냈겠지. 네. 다음 걸로. 아니 근데 이거 벌칙 있어요? 네. 아우 그거. 끝나고 잠깐. 애기 쓰는 거야. 진짜 자동차인 줄 알았네. 람보르기니네. 이런 거 그래도 좀 비싸네. 일단 람보르기니는 그 디트론인가 디소닌가? 네. 그 애기들 자동차 브랜드 그런 거는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진짜 비싸요. 이거 우리가 이게 이거는 100만 원이 안 넘어. 100 아래잖아. 나 그래서 조카 사주려고 하다가 비싸. 포기했거든요. 저는 일단 10만 원은 기본 넘을 것 같고. 넘지. 난 이거 30 아 2, 30 내외. 30에서 50 사이? 30에서 50 사이. 저는 그 이것도 이게 네. 이런 애기들 자동차 나오는 브랜드 중에서 비싼 브랜드가 있고 싼 브랜드가 그렇더라고. 중국 공상품 아닙니까 이거? 중국 공상품. 그럼 2만 원인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람보르기니 로고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라이센스가 있는 건데. 3에서 아니야 슈프림도 아까 라이센스 없는 거였잖아. 아니 그럼 슈프림 그건 좀 의외긴 해요. 그래. 이거는 근데 잘못 도용했다가 큰일 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아니 슈프림도 큰일 난다니까요? 근데 짝퉁이 많지 슈프림이. 그렇지. 근데 아마 벤츠 같은 것도 제가 어떤 애기가 지하상가에서 벤츠 비싸라는 거 아는데 비쌌어. 저는 이거 40 봅니다. 45 해보자. 45. 약간 40에서 50 사이에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제발. 할인해서 막 29 붙을 것 같아. 갑니다. 45. 아 그냥 38걸. 와 존나 정확했네. 38. 아무것도 안 비싼데? 아 그러네. 내가 잘못 판단. 까비. 괜찮아. 10만 원이면 선물 사주면 하겠다. 나 한 100만 원 할 줄 알았어. 형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럴 것 같았어. 람보르기니니까. 아 이거 나이스. 오케이 이거 운이 좋았어. 아니 이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운 되지. 그러니까 랜덤이라서. 그럼. 맞아. 아까 얘기하셨던 게 이거 아까 3만 원이었나? 40 아까 2만 원. 42만 원. 정확하게 가죠. 하하하 네. 좋아요 좋아요 100종을 그 복구했네. 아까 그거 논문 깠다. 넙. 에 마이너 35로 아하. 아 이거 개쉽네. 비컵밥이야. 아 이거 쉽다. 아 갈비보로 형이 이겼어야 됐어. 5종 세트 10개야. 5종 세트 10개. 그럼 저 5종 세트
비컵밥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비컵밥 그 오뚜기밥 기준으로는 한 3,500원에서 4,000원 할 거가 하는 거 같은데. 3,500원. 그게 있어? 이게 그냥 흰쌀밥이 아니고 거기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네, 김치지움 뭐뭐뭐 카레 뭐 거의 한 끼 식사예요. 가까이 미 마요네 마요 마요 뭐 이런 3,000원 잡자. 네. 3,000원 잡고 다섯 개면 15,000원이야. 그러면 뭐 5종 세트니까 약간 내린다 치고 뭐 한 13,000원 보자. 그럼 10개면 13만 원이잖아. 아, 근데 이 10개가 다섯 개에서 두 묶음일 수도 있잖아요. 아? 뭔 소리야? 왜? 이게 지금 한 묶음에 한 세트에 다섯 개 들어가 있잖아. 10개니까 두 세트인 거죠. 봐봐, 여기 2세트라고 나와 있잖아. 개당 10개. 아, 개. 이게 총 10개인 거예요. 아, 그렇게 계산하는 50개가, 거야? 50개가 아니고. 이거에 10개가 아니고 개당 10개씩 해서 아, 2세트. 그건가 맞나 보다.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5종 세트에서 10개. 이런 게 다나와에서 팔 때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2세트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10개야.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15,000원 잡고 두 개면 3만 원이야. 3만 원. 예. 네. 이거 점수 올려 봅시다. 3만 원. 그래. 저 똑같은 의견이니까. 그래! 오, 좋아. 야, 형철이 말이 맞았네. 나는 세트가 10개인 줄 알았어. 이 보통 이렇게 팔 때는 10개 이렇게 팔니까. 오케이. 아, 플러스. 신라 호텔이 존나 크네. 100점을 얻었으니까. 아, 야, 왜 이렇게 쉬운 거 나오냐? 3만 원대인데. 네, 맞아요. 27,000원에서 3만 원. 기본 많이 주고 받는 거야. 28,000원인가 9,000원인가 그래요. 난 27,000원으로 알고 있어. 근데 왜 저기서 저기 하니까 이렇게 신뢰가 안 가요? 에이, 그럼 27,000원 하자. 27,000원. 28,000원 할까?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진짜 너무 쉬웠다. 3만 원대 아니야? 나 32,000원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안 비쌀 수도 있어. 7,000원. 25,000원? 2만 원 아니면 25,000원인거죠. 투썸이잖아요. 그래, 투썸. 은근 안 싸. 은근 안 싸. 25,000원. 오케이, 25,000원에. 아, 나 왜 이렇게 2만 원 같지? 일단 해볼게. 어. 우와. 오, 그래, 3만 원대 맞잖아. 비싸구나. 내가 이거 3만 얼마였던 거 와. 기억나. 나 이걸 옛날에 많이 줬었어. 나 되게 비싼 선물 받았구나. 진짜 비싸네. 근데 플러스야. 오케이. 푸시 오빠. 헤드. 나이키가 옛날에 저 나이키 푸시 오빠라 산 적이 있었는데 그게 4만원대였어요. 그리고 네. 저거 별로 안 비쌉니다. 근데 맞아요. 그거보다 아래야 그러면. 그러면 3만원? 나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27,000원 하죠. 오케이, 27,000원. 저도 이거 말고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 거. 그래, 있어, 있어. 예전에 덕현이 우리 집 왔을 때 봤었을 수도 있어. 예전에 증류역 살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몰라, 손목에 좀 물이 덜 간다고 바스는 더 깊이 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었어. 좋아요, 저 의심. 그때 그 인터넷 샀을 때도 얼마 안 했어. 하빈저 이런 거에서 팔아. 저도 이거 한 3만원 봅니다. 27,000원 이거 맞을 거야. 그렇지. 아, 좀 싸네. 그래도. 오케이. 이거 이제 뒤쪽에서 좀 그 약간 책 같은 거 좀 크리티컬하게 터져야 돼. 이거 그건데 공룡자? 야, 이거 그거 강원 그거 강원이다, 공룡자. 이거는 싸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난 그래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봅니다. 엄청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그분을 가까이서 만나봤는데 조악해? 비닐 같은 약간 그런 재질이어서 그래도 크기가 있어서 아주 싸진 않을 거야. 아, 그쵸. 나는 그럼 5만 원. 그리고 이거 은근히 수요가 있어서 이 티라노 이거 인기 많잖아요. 계급 콘서트 같은 데 나왔고 그래. 좀... 저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한 7만 원이요 그러면 6만 5천 원 해보자. 6만 5천 원. 왜? 아니 왜냐면 10만 원까지 안 갈 거. 10만 원 가면 저걸 안 살라 그러고. 10만 원이었으면은 여기 그 발톱에 손톱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 발톱에 손톱이 들어가 있어. 아, 손에. 예. 네. 갈퀴기. 아니 근데 뭐 한 30만 원 하는 거 아닐까요? 의외로. 그러면은 나는 가격 좀 나을 것 같은데. 대중화가 안 됐을 것 같아 저는. 아니죠. 오히려 이게 경기장에 한두 명만 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대중화라는 타이틀을 그래. 붙일 수 있지? 아, 그런가? 저게? 이게 너무 아, 근데 일단 가격 정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난 그 6만 5천 한번 해보자. 저 맞아요. 생각보다 비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죄송해요. 할만하다고. 6만 5천 원? 6만 5천 원. 전 7만 원 봅니다. 와, 다행이다. 안 올라가게 다행이다. 얘네 이거 따라갔다가 아니 덫이야 덫.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현실을 살아 머그컵. 침착맨 굿즈야. 머그컵이야. 아까 그 양말이 7,500원이었잖아. 컵이면 내가 하겠다. 판다면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에 팔아. 전 만오천원이라고. 전 만오천원 하겠다. 2만원. 만오천원. 얼마 전에 머그컵을 샀거든요. 그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만오천원. 난 만오천원. 2만원 조금 비싼 것 같아. 그리고 굿즈가 약간 조금 더 싸게 많이 파는 정도라면 12,000원일 수도 있어요. 저 한 2만원은 안 가. 23,900원 정도. 2만원 내가 굿즈 파는데 머그 2만원에 내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희 15,000원? 난 침착맨이라서 2만원이면 23,900원 가볼까요? 저 가뭄 잉크죠? 고! 야 이거야! 그래 머그컵은 맞다. 싸네? 우리가 세상 물정을 존나 모르나 봐. 얘네 뭐야? 다음 가죠. 니들도 신라호텔 아니었으면 마이너스야 지금.
근데 너네보단 덜했어. 아, 또 모르지. 니네 말해 300명 아니야? 아니 뒤에 이제 멘탈 흔들렸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너무 이상해. 식기세척기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맞지하고. 결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식기세척기는 필요 없어요. 아. 이게 뭐야? 스프레이 목걸이 여성 호신용품 분사형 후추 페퍼. 아, 저거 한 만 원 하겠지 뭐. 난 그냥 2만 원대 봅니다. 2만 원대. 근데 의외로 호신용품이라서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저거는 23만 원 전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저거 분명히 후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리필이 있을 거야. 그 리필. 후추가 약간 그런 캡사이신이야 저거. 히말라야 솔트처럼 되게 고급진 캄보디아 후추가 유명해.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네. 후추 이런 거. 캄보디아 그런 거 앙코르와트에서 직접 캔 후추. 뚜껑 열고 이렇게 갈아서 쓸 수도 있고 막.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보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하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팔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얼마? 2만 원에 3만 원. 만 원은 아닐 거야.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네. 가죠. 맞을 것 같아. 와! 어. 거의 근접했다. 네. 이거 끝이야? 끝이죠? 네. 다음 문제 눌러보시면. 네. 오호! 가격표 보는 사람. 야, 우리는 평균보다 높아 한참. 어, 그러네. 한참 높네. 자, 결국 이거 네. 벌칙 뭐죠? 두 분에서 한 번. 네. 한 명만. 몰아주기! 몰아주기 하시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또 자, 시간이 오래 들어오세요. 걸리니까. 예. 단판!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한번 해가지고 점수 까이는 거 누가 더 많이 오케이, 오케이, 까이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헤매 챌린지를. 오케이, 좋습니다. 헤매 챌린지! 저 진짜 미워와. 이거를 힘든데, 쓰고 앉으신 다음에 알아. 먼저 알아요. 맞출 때까지 맞네. 그때 나 했던 거 있잖아. 아. 자, 게임 시작 눌러 주시죠. 오케이. 갑니다.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죠. 이걸 보고 하려 그랬는데. 자.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제발 수비 형 먼저.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진짜! 아, 존나 했네! 지금 안 본 거 아니야, 아까? 설마! 아니, 설마! 기억이 안 나! 헐! 아, 뭔지 알 거야! 아, 알잖아, 보면 알잖아! 아, 알지! 알지. 아, 뭔지 알 거야! 기억이 안 해! 아, 이거 집중형 문제야! 아니, 근데 사실 기억이 안 나, 봤자! 이거는 솔직히 쉬운 옵션이지! 12,900원? 그 정도 아니었나? 18,900원? 아, 나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아, 진짜 나 문 개없네. 자, 5 4 3 2 18,900원. 18,900원. 정확하게 18,900원입니다. 아, 이 정도 했던 거. 자, 수빈이 형 제출. 어? 어, 뭐야? 알았네. 아, 나 진짜 몰랐어. 아니에요? 어, 아! 자, 어, 나 진짜 몰랐어. 18,900원 하자마자 아이 수빈이 기억하는데 아니야, 나 진짜 몰랐다. 아 이제 약간 리액션은 진짜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그냥 저 앞으로 미전실 예능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현이 형 걸린 것 같은데 아 이제 게임 이제 바로 때립시다. 이거 그거네. 야 씨 한번 해본다. 아 이거 이거야 이거 스폰지밥이 나온 거야. 맥주 빠는 거지 이거. 어, 스폰지밥 이거 그 맥주 모자 드링킹이면 그 요거 그 호수로 먹는 거잖아. 그때 부덤에서 주워가지고 썼을 때 귀신빙이 해가지고 다시 갖다 놨다고. 어 스폰지밥이 지금 뚝배기 바로 깨면 되나요? 모자부터 씌우시죠. 23,900원 하겠습니다. 네. 더 비싸죠. 아, 그거 더 이것도 약간 파티용품 같은 느낌이다. 어, 다시. 아니, 그럼요. 이거 좀 관이 비싸요. 싸네요. 싸네. 야, 6,160원 어떻게 맞추냐? 근데 이거 6,000원 정도 팔면 남아 뭐가 있니? 그러니까. 어, 너무 싼데. 마이너스 100대 100인데 이거 그냥 퉁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현재 점수 0으로. 자, 갑시다. 네. 아. 예. 오고. 야, 황덕엔 조합해보고 싶은 사람! 나와! 황덕엔 조합해보고 싶은 사람 빨리 와! 한 게? 분만 어. 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리시면 안 돼요. 한 대씩? 한 분만 때려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자, 우리가 네. 삥 둘러가면 아, 저기 걸리니까 어. 이렇게 좀 겹겹이 있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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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못 오나? 어, 괜찮아, 가자. 네. 이 새끼야. 간판. 김수빈 앉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걸리면 나도 앉는 거야. 아니야 너무 쉽게 걸렸어. 너무 쉽게 한 원큐에 걸리면 앉아야 돼. 아. 건호. 어우 씨 아파. 성석고. 한덕현! 이명철!
왜? 아 왜? 여기가 마지막. 왜? 여기가 마지막이야. 아 너무해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김건호. 앉아. 이거 앉아. 나 눈치 빨라. 나 눈치 빨라. 야 어떻게 바로 갔지? 나 눈치 빨라. 야 누가 봤다. 나 누가 봤다. 저런 줄 알았어. 시민이 형. 아 이거 어떻게 알았냐? 아니 잠깐만. 아니 씨. 이거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다. 지금 마지막이야. 아 씨. 어떻게 알았지? 성승코. 아이 끝나기로 했잖아. 아이 끝까지. 아이 진짜. 아이. 야. 아이 마지막에. 아니야 한 캐 올리면 이거. 한 캐는 안 돼. 한 캐는 여기 한 캐 넘어가면 이제 넘어갑니다. 한 캐는 안 돼. 송석호 됐어. 끝났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